몸이 호강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체험이 있습니다. 네. 보시면 이게 뭐냐면 카누입니다. 동강을 싹 유유히 절경을 싹 보면서 갈 수도 있고요. 재밌었겠어요. 조금 더 이 급류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이거 잘 보세요. 요게 처음 보실 겁니다. 요게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뭔가입니다. 뭔가에 탈 것인데 요거로 이렇게 급류를 타는 정말 짜릿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예. 확인하고 싶으시죠? 네. 영월로 떠납니다. 가시죠. 예,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동강. 푸르름을 한가득 안고 있는 이곳은요, 영월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. 영월에 가면요, 이 동강 말고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. 또 어딘데요? 좋은 경치는 꼭 봐야죠. 엄청난 비경이 있대요, 가면은. 기대됩니다. 정말 계단 몇 개만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런 게 확 펼쳐져 있어요. 자, 지금 보시는 이것! 영월 입구에 위치한 선돌입니다. 높이만 무려 70m 이르는 이 바위는요,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고 해서 선돌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. 아, 호주 안 부러워요. 그렇죠. 예. 아, 푸른 강물 사이로 불쑥 이 솟은 단단한 이 모습은요, 마치 살아있는 듯 아주 선명해 보였어요. 절경이네요. 절경입니다. 진짜 멋있네요.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도 저렇게 서 있는 게 살짝 신기하기도 하고요. 어떻게 저게 자연으로 만들어졌을까? 웅장하대요.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네요. 와! 그렇습니다. 영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?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생각하실 그렇죠,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, 예. 자, 아까 보신 저거! 예. 저겁니다. 아, 요거 재밌겠네요. 뭘까요, 저것이? 이게 뭐예요, 근데? 뭐였어요? 잘 보면은 뭐 이렇게 튜브 같기도 하고요. 네, 저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. 네. 타봐야죠.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못할 거 있다고. 이러면 바로 올려요. 리버 버깅이요? 리버 버깅? 금융, 1인용 급류 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1인용 급류 타기. 1인용 급류 타기. 그렇습니다. 이 장비 모양이 벌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리버 버깅입니다. 간단하게 생겼어요. 아, 근데 챙겨야 될 도구가 많아요. 우선 헬멧은 필수고요. 오리발까지. 오리발도 하고요. 저거 보세요, 저거. 오리 손이요? 아, 정말 손이에요. 완벽하게 오리 되셨어요. 어디서 가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갈 키가 있으니까 진짜 이게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가씨 모래도 다 잘 어울려. 아, 그렇죠. 선수 같죠? 자, 장비는 직접 옮겨야 됩니다. 자기 건 자기가 혼자 들고 가야 돼요. 10km 정도입니다. 한 번으로 들죠? 드디어 기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. 노는 필요 없어요. 오로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두 손과 두 발로 즐기는. 아, 그래요? 그런 레포츠입니다. 운동 되겠는데요? 운동 엄청 돼요. 리버버깅은요, 누구나 쉽게 급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건데요.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카약과는 달리 30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냥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저 급류, 저런 걸 타는 거예요. 우와. 또한 이 작은 부피 탓에 낮은 수심에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거 안 뒤집어져요? 아, 무섭겠어요.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이거 그거 잡으면 돼요. 잡으면 돼요? 요즘 떠오르는 샛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뒤집어졌다. 뒤집어지기도 해요. 예. 여기 영월에서 이 매력적인 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재밌겠는데요?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. 급류에 휩쓸릴 때는 휩쓸리지만 아닐 때는 또 유익을 거든요. 아, 이래서 아가씨가 까맣게 타셨구나. 네, 제가 날이 갈수록 까맣습니다. 예. 급류를 타다 보면요, 어느새 처음 보는 사람과도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되는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. 중간중간에 물놀이도 하고요. 아쉬워요. 끝내주죠. 아, 정말 재미있었어요. 아이고, 오랜만에 휴가 내고 좋았는데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. 저도 잘 놀았습니다. 네, 한바탕 물장구가 끝난 후에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. 계곡소리 따라서 조금만 올라오니까 또 산이네. 야, 저 그늘은 또 시원하겠다. 저기 누구 모여 계시는데요? 집도 보이고요. 뭘 드시고 계시는데? 기습했어요. 기습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거 저 알아요. 뭐예요? 메밀전병 유명한 거 아니에요?
아, 네. 외미전병이에요? 뭐라고요? 외미전병이 아니라? 아, 능쟁이? 능쟁이요? 능쟁이? 감쟁이 말고요? 처음 들어봤어요. 능쟁이가 뭐예요?